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다음 달 2일 한국교회 인권운동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교회협은 교회협인권위원회는 한국사회 최초로 시작된 인권기구로서 독재정권으로 국민의 삶이 위협받던 시절 희망의 상징이었다며 기념식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가 다음 달 13일 들음과 대답의 목회를 주제로 목회 로드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수영로교회는 세미나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길 원하는 목회자들의 복음의 본질을 발견하고 목회와 현실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와 월드비전이 부활절 선교 닭 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모은 후원금으로 아프리카 말라위에 닭 천여 마리를 선물했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국명호 목사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말로만이 아니라 물질로 표현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참여해준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탈원궁에 국내 순회 공연을 시작하자 교계와 피해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천윈 예술단 공연은 단순한 예술 공연이 아니라 탈원궁의 교리를 전파하려는 수단이라며 공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